2월 26일 상인 뉴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원 영동시장과 고양 원마운트에 청년 장사꾼을 위한 매장이 무상으로 마련됩니다. 전북 자치단체들과 경제단체들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배달앱 시장에 자영업자들이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배달앱 업체에 높은 수수료 부과해 자영업자들이 뭉치고 있는 겁니다. 배달앱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성장해 지난해에는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에는 최대 2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높은 수수료와 월 회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여러 자영업 단체들이 배달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배달음식업협회는 지난해 말 회원사 6만여 곳을 묶어 배달앱 디톡을 내놓았습니다. 회원 4만 3천 명의 한국외식산업협회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앱 개발을 시작해 최근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음식업계 최대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43만 명 회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푸드인 앱을 4월 말 내놓을 예정입니다. 수원 영동시장과 고양 원마운트에 청년 장사꾼을 위한 매장이 마련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등 민관 6개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공단과 청년위 등은 예비 청년 창업자를 위해 매장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영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시장과 원마운트에서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세달 13일까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차로 40명이 뽑힌 뒤 3주간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 최종 20명이 선발됩니다. 이렇게 뽑힌 장사꾼들은 1년간 보증금 없이 원마운트와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자치단체들과 경제단체들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북 상인연합회와 전북도 등은 최근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설에는 지난해보다 10% 많은 22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또 상여금이나 시상금, 기부금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들고 전통시장 가자를 주제로 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인뉴스 최영훈입니다.